임대사업자가 같은 날에 거주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과 같은 날에 주택을 사고 팔았을 때 그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25일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임대사업자가 같은 날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도 과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올라왔습니다. 이 질의회신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동일한 날에, 같은 날에 주택 양도와 주택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같은 날에 집을 사고 팔았다면 이때 취득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가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답, 그러니까 그 순서의 기준을 가지고 앞선 그 질의회신 내용의 경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지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동일한 날에 주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동일한 날에 주택을 두 개 양도했다면 이 두 개 주택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것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지난 5월 25일 날 올라온 답변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같은 날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답변의 요지를 보니까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주택을 사고 팔았다면 이때는 정말로 어떤 게 먼저 이루어졌는지 시간 계산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택을 먼저 팔았고 판 다음에 새로운 집을 취득한 거야 라는 것으로 보겠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세청과 기재부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봐야 국민에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기재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답변을 보니까 귀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게 바로 일시적 2주택이죠.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2008년 2월 22일 날 올라온 답변 내용을 참고하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날짜에 주택을 사고 팔았을 때 어떤 게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인지 그 순서를 정하는 그 기준에 대한 질문은 이미 오래전 14년 전에 있었고 그때 이미 답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2008년 2월 22일 날 어떤 답변 내용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같은 날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이니까 일시적 2주택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자의 경우에도 같은 날에 이렇게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집을 취득했는데 이때 이 거주주택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거니까 당연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질문자의 사실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질문자는 2011년도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D와 E 두 개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임대 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11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2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하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네요. 그렇다면 이 A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21년 9월 30일 날 다시 B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날에 다시 C주택을 취득한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 질문자는 B주택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역시 앞서 답변 내용처럼 이렇게 같은 날에 집을 사고 팔면 먼저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취득한 것으로 보니까 비주택, 이 거주주택인 이 비주택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우리가 알기로 이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건 평생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질문자 같은 경우에 2019년 2월 달에 A주택을 팔아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는데 다시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1년 9월 30일 날 다시 B를 팔아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 두 번 받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은 이 A주택과 B주택 모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역시 D와 E, 이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A주택을 2019년 2월 달에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건 뭐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이 B주택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건데, 자, 여기서 이 A주택에 있어서 지금 날짜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9년 2월 달로 나와 있지만 아마도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A주택을 양도했을 거예요. 만약 이 A주택을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양도했다면 이 B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2019년 2월 12일 날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될 때 임대사업자는 2019년 2월 12일 시행령이 시행되는 그 이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날짜 이후에 A주택을 팔아버리면 이게 한번 받았으니까 B는 못 받는 거죠. 근데 다행히 참만 다행으로 아마 이 질문자님은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A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았고요. 그러면 B주택은 왜 또 비과세가 되는 거냐? 이렇게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이 개정이 될 때 경과 규정이 이 날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주택은 취득을 언제 했냐면 2018년도 11월 달에 취득한 거잖아요. 그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그래서 최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A주택에서 비과세 받고 B주택도 거주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날에 주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같은 날, 동일한 날에 주택을 두 개 양도했다면 이때 어떤 걸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그 양도 순서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실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이건 이제 2009년도 6월 25일 날 올라온 답변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과연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그 순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답변의 요지를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주택을 사고 팔 때는 먼저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같은 날에 주택을 두 개 팔았다면 이때는 판 당사자,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어떤 거든 내가 먼저 팔았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아 이걸 먼저 팔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걸 먼저 팔았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나 아니면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중과 규정 모두 다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같은 날에 주택을 두 개 팔았다면 혹시나 그랬다면 여러분이 유리한 쪽으로 양도 순서를 정하시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같은 날에 주택을 사고 팔든 같은 날에 주택을 두 개 팔든 어쨌든 국세청이나 기재부의 해석은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지혜로운 건 사실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파는 것과 사는 것 날짜를 달리할 텐데 어떻게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날짜가 같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가장 지혜롭게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을 사는 건 파는 날짜와 사는 날짜를 달리하는 것 그리고 파는 것도 같은 날짜에 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날짜를 달리해서 오늘 팔고 내일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번거로운 해석까지 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는 거니까 주택을 사고 팔 때는 그 일자를 달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